영상을 끝까지 보면 당신은 똑똑한 지식을 습득하게 됩니다. 매일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핵심만 쏙쏙 골라내는 눈을 갖게 될 거예요. 여러분, 2025년 스마트폰 시장의 가장 뜨거운 키워드는 바로 온디바이스 AI입니다. 그리고 AI 기술을 두고 삼성과 애플의 역대급 대결이 펼쳐지고 있죠. 삼성은 갤럭시 S25를 통해 AI 오디오 지우개라는 혁신적인 기능을 선보였습니다. 연합뉴스 2025.01 23 영상을 촬영할 때 배경소음을 AI가 실시간으로 분석해 불필요한 소리만 감쪽같이 지워버리는 기능입니다. 콘서트장에서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목소리만 깨끗하게 담거나 시끄러운 카페에서 친구와의 대화만 선명하게 녹음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진 편집에서도 특정 인물이나 사물을 손쉽게 지울 수 있게 되어 전작의 아쉬움을 완벽하게 보완했습니다. 반면 애플은 아이폰 17에 비주얼 인텔리전스를 탑재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애플 뉴스룸 2025.09 15화면 속 모든 것을 AI가 인식해 즉시 정보 검색과 작업 실행을 돕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길거리에서 마음에 드는 신발을 발견했을 때 사진을 찍으면 AI가 자동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찾아주고 심지어 재고까지 확인해줍니다. 구글의 제미나이 라이브와 유사하지만 애플 생태계와의 완벽한 통합을 목표로 합니다. 겉으로는 삼성과 애플의 기술 경쟁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대결의 진짜 승자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TSMC입니다. IT동화 2025.09 10 애플은 자사 AI 칩 생산을 TSMC에 맡겼고 삼성은 자사의 AI 폰에 들어가는 칩을 TSMC로부터 공급받고 있습니다. 즉 온디바이스 AI를 구현하는 핵심 칩의 대부분이 TSMC에서 생산되고 있는 거죠. 이 거대한 AI 시대의 흐름 속에서 삼성과 애플은 각자의 AI 기술로 맞서 싸우고 있지만 그들의 승리를 뒷받침하는 진짜 힘은 TSMC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누가 더 좋은 AI 기능을 가졌는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AI 시대는 특정 기업의 독점 기술이 아닌 기술 공급망의 안정성과 확장성이 승부를 가르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갤럭시와 아이폰의 화려한 AI 기능 뒤에는 묵묵히 첨단 칩을 생산하는 파운드리 기업들의 역할이 숨어 있습니다. AI 시대, 보이는 기술 너머의 진짜 승자를 찾아보는 것, 그것이 바로 똑똑한 시선입니다.